저 구독자분들 애칭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해야겠어요. 왠지 하고 싶어. 나 누군가 내 친구 유튜버가 자기 구독자 애칭 정했더라고요. 저는 원래 그렇게 구독자 애칭 정하면 오글거려가지고 안해 이랬는데 다른 유튜버 친구가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부럽더라고. 지들끼리 친한 척 하더라고. 신천지 싫어. 신천지 뭐야? 싫어요. 신천지 싫어요. 아, 신천지 싫어요. 진짜 싫다, 신천지. 아니, 저기요. 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. 그 구독자님들 애칭 다 생각해놨는데 님들끼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신아감이 뭐예요? 신천지 뭐예요? 다 탈락이에요. 님들은 제가 부르는 대로 그냥 들으세요. 애칭이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부르는 거니까. 신종 아니에요. 신 달걀 다리고. 힌트 줄게. 이 애칭은 한몇년 전에, 한 1년 전인가. 일베에서 만들어졌어요, 일베에서. 나를 되게 싫어하더라고. 그래가지고, 우리를 부르는 애칭이 있더라고, 자기가. 내거막 영상 퍼가지고.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들이 신아로미와 그 세력들이라고 부르더라고. 신아로미와 그 세력들이래, 나한테. 그러면서 막내거 영상 갖고 와가지고 못생겼다고 까고 막 그러더라고. 근데 마음에 들더라고, 세력들. 우리 세력님들 쎄 보이잖아. 신아로미와 그 세력들. 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. 일베분들 감사해요. 제가 덕분에 애칭 하나 만든 것 같아. 진짜 진지했어, 그분들. 내가 그 캡쳐해놓은 게 어디 있을 수도 있어. 자기들끼리 뭐 퍼가가지고 막 욕하고 막 못생겼다는 둥만 뭐라 하면서 신아로미와 그 세력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대. 근데 완전 개쎄 보이고 멋있더라고.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처럼. 신아로미와 그 세력분들 모이세요 하면은 모여야 돼. 이제부터 라방 제목도 신아로미와 세력들의 세 번째 회의 시간 이런 식으로 할까 봐. 쎄 보이잖아. 어디 가서 지면 안 돼, 우리 세력들이. 쎄 보이는 거 좋아하거든. 집합하세요, 세력님들. 집합하세요. 집합도 딱 하고. 나는 이제 두목인 거지. 청기총회. 안녕하세요. 신아로미와 그 세력들에서 세력을 받고 있습니다. 갑자기 자신감 생긴다. 나도 세력 있다. 원래는 그 전에는 약간 고구마 생각했었거든요. 고구마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신아로미와 고구마들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. 그래도 원래 사람이 이름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. 구독자 10만 명 넘어가면은 저기 뭐야 투표. 커뮤니티 탭에다가 투표 한번 올려볼게요. 공지도 좀 띄우고. 내가 말이야, 어디 조직이냐 하면 말이야, 신아로미 조직이야. 저기 경기 북부 신아로미 조직파. 인천 세력님들은 오늘 밤 인천 부두가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인천 부두가로 모여. 투표가 뭐가 중요해. 이미 혼자 다 정하군. 크크. 통보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지금 구독자분들이 지금 신아름이 세력이 됐는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 알지를 못하시니까 내가 딱 통보를 해드려야지. 저는 송파지부 행동대장. 경기 남부 행동대장. 닉네임 바꿔주세요. 아시겠죠? 지정되는 그 순간. 뒤에다가 지부 붙이라고. 아시겠죠? 경기 남부 붙이고 뒤에다가 가로치고. 해외 지부까지 있네. 어머. 이게 진짜 독일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많이 계시더라고요. 뭐 호주에도 계시고. 야, 진짜 축하해. 신아름이 10만 축하. 해피 10만. 예!